경기도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열흘 넘게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지탱하는 축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최근 폭우 이후에 땅까지 꺼졌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학교 건물을 받치고 있는 석축입니다. 이렇게 틈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사이를 메운 시멘트를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집니다. 석축, 일명 옹벽 상부에서 하부까지 균열이 길게 이어진 곳도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설치된 배수구는 흙이나 쓰레기로 차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을 넣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란 거예요. 이 안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증거예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은 더 불안합니다. 벽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최근 폭우 이후엔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바닥 사이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이격 나가지고. 급식 조리실은 바닥이 기울어져 조리기구가 스스로 움직일 정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기계인데 오른쪽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기울어진다는 얘기네요. 결국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한 별관 건물을 폐쇄한 채 본관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의 정밀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서 기존 운동장에 임시 교사인 모듈러 설치를 검토하여 추가 교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의 대책이 아니라며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